자, 본문 2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탈리아에서 중요한 식사 예절들이에요. 똑같아요, 내용.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탈리아는 이렇다 저렇다. 요 내용이 끝이야. 자, 11번 문장 보면은 자, here is, here are에서 here, there. There is, here, there 주어 아니잖아. 동사 주어다. 자, 그래서 주어가 지금 보면은 important table manners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아래다가 밑줄 추가. 자, 매너는 우리 방식이라고 했고 매너스가 예의 예절이라고 그랬잖아. 자, 예의 예절은요 항상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다 are 써주면 됩니다. 자, 중요한 테이블 매너들이 있습니다. 뭐 할? 기억할. 어디서 기억할?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기억할 테이블 매너들이 있대요. 중요한 테이블 매너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일 거고. 선생님, 현재 분사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그래요. 현재 분사도 명사를 꾸밀 수 있지만, 의미가 조금 다르죠. 현재 분사는 약간 좀, 현재 하고 있는 느낌이야. 니은 받침. 기억하고 있는 매너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은 뭐뭐 할 뭐뭐뭐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현재 분사 쓰면 어떤 뜻 되는지 좀 설명을 해줄게. 궁금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테이블 매너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테이블 매너가 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부정사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식사 예절은 뭘까 도대체? 자, 12번 문장 볼게요. Don't mix your courses. 너의 코스들을 섞지 마세요. 코스, 샐러드 코스, 파스타 코스, 고기 코스. 그러니까 너의 메뉴들을 섞지 마라는 얘긴 거지. 뭐 크게 얘기하면 너의 메뉴들을 섞지 마. 샐러드랑 파스타랑 같은 접시에 올려놓지 마. 우리는 여기 샐러드 넣고 여기 돈가스 넣고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래. 자, in Italy, 이탈리아에서 the taste, 맛 of every flavor in the meal. 그 식사에서 모든 향과 맛의 맛은, 그러니까 식사에서 모든 맛의 맛은, 그러니까 모든 맛들은 is extremely important, 극도로 중요하대. 자, 이탈리아에서는 샐러드? 우리는 막 샐러드? 그냥 옆에 있는 음식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 막 돈가스 시키면 옆에 나오고 막.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식사의 맛이 엄청나게 중요하대. 그래서 샐러드 맛 그대로 중요한 거지. 왜? 이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너네 유튜브에서 그런 거본적 있을 거야. 에스프레소에다가 이 조그만한 에스프레소에다가 막 물을 타가지고 아메리카노로 마시면은 이탈리아인들 와가지고 막막 마마미야 막 놀래요 엄청. 그리고 막 피자에다가 막 파인애플 얹으면 막또 놀래 막막 너는 음식에 대한 모독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나라잖아. 그래서 음식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잖아. 그래서 모든 식사의 맛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섞지 마세요. 그 뭐야 비빔밥 보면은 까무러치겠어. 자, 주어고요, 동사고요, 보어고요. 자, extremely 자리에다가 extreme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형용사는 명사 꾸미고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주거든. 자, 13번 볼게요. It is not common,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귀합니다. To serve 뭐 하는 것은 진짜 좋아하는 것은 different foods, 서로 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On one plate, 한 접시에다가. 한 접시에다가 막 샐러드, 막 돈가스, 막 이렇게 같이 제공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즉, 땡땡, 파스타, 샐러드, 고기 등등을 한 접시에다가 제공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여기 스테이크 놓고 여기다가 막 곁들임들 막 놓고 하잖아? 흔하지 않대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Not common을 합치면 uncommon, rare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Not까지 합치면. 만약에 not을 안 합치면은 여기 It is not uncommon 하면 틀리는 거 아시겠죠? It is not rare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not rare 하면 틀린다고. 왜? Not uncommon 하면 틀린다고. 왜? 부정 곱하기 부정은 뭐니까? 긍정이죠.
흔합니다. 서로 다른 음식을 한 플레이트에다가 주는 것은 흔합니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틀렸지? 틀렸지? 이해가지? 잘 보세요. 항상 부정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부정 표현 있나 없나? 개 중요해. 고3 때도 부정 표현으로, 수능 때도 부정 표현으로 낚시 엄청 많이 해요. 빈칸 앞에다가 부정 표현 하나 띡 붙여두면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이제 긍정으로 바뀌는 거잖아, 막. 그래서 요거는 항상 시험 출제 포인트니까 주의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 different, same으로 바꿔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다양한 음식을 한 접시에 안 담는 것이 이탈리아에서는 원래 안 담아야 된대요. 담는 것은 흔하지 않대요. 자, 14번. instead 대신에. 그 대신에 그보다는 you have 너는 가질 거야. salad or vegetable course, pasta course and meat. 뭐 요런 것들을 가질 거야. 어떤 요런 것들이냐면은 all served separately. 모두 제공이 되어지는, 어떻게? 각각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샐러드 혹은 야채 코스. 샐러드 혹은 야채 코스까지가 뭐겠어? 하나, 파스타 코스. 둘, 미트. 삼. 이렇게 엔드가 세개 연결해진 거죠. 뭐 샐러드나 베지터블 코스, 뭐 파스타 코스, 고기 코스를 가질 거래요. 스테이크 코스를 가질 거래요. 어떤 스테이크 코스? 어떤 파스타 코스? 제공되어지는. 이해가죠? 자, 14번은 이제, 자, 음식은 이렇게 코스별로 따로 제공이 된다. 채소 따로, 파스타 따로,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삽입 포인트죠. 자, instead rather는요, 여러분, 역접 원입니까? 역접 투입니까? 역접 원입니까? 투입니까? 역접 원은 뭐였어? yet, however, nevertheless, nonetheless. 진짜 역접이었고, 역접 투 뭐였어? instead rather였죠. 역접 투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앞 문장에 반드시 부정 표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문장 삽입할 때 여기다 갖다 붙이세요. 그 다음에 instead rather 특징. 이 빈칸 뚫리면은 여기다 however 적으면 틀리거든? 자, instead rather 특징 뭐였지? 앞 문장에서 나뺀 부분. 앞 문장에서 나뺀 부분이랑 뒤집힌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음식을 한 접시에 제공하는 것은 흔하다라고 됐죠? 빼니까. 그랑 반대되는 거. 너는 각각 제공받을 것입니다. 따로따로. 이해가죠? 인스테드 레드 특징. 자, 그래서 이거 문장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고, 연결사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히 공부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명사를 뒤에서 동사에 ed 붙여가지고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게 꾸며주고 있네. 이름 뭐야? 분사. 얘는 뭐야? 분사가 꾸며주는 얘네들은 뭐야?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에 은은이가 붙일게요. 뭐 베지터블 코스, 파스타 코스, 고기 코스 가 제공하는 거야? 제공되는 거야? 제공되는 거. PP. 알겠죠? 과거분사 쓰세요. 자, separately 부사가 뭐 꾸며줌? 분사 꾸며준대요. 선생님, 분사가 뭔데요? 분사의 근본은 동사기 때문에 부사가 꾸며주면 된다. 알겠죠? separate 적지 마세요. 자, 여기 질문은 어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세요. 알겠죠? 자, 15번. 자, only.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서 이탈리아의 식사 예절 중에 첫 번째. 음식을 따로따로 담아 먹기. 자, 15번 문장. 다른 내용이야, 이제는. 식사 중 음료 예절. Only drink water or wine. 오직 마시세요. 물이나 와인만. At dinner. 저녁 시간에는. Back home, 뭐 고국에서는 you might be used to drinking. 너는 익숙했었겠지. 어떤 종류의 음료를 마시는 것을 with dinner 저녁과 함께 뭐 탄산이든 우유든 주스든 간에. But 근데 in Italy, 이탈리아에서 you 너는 will quickly realize 빠르게 깨달을 거야. 뭐를 깨달을 거야? 대절 볼게. It is customary 관습적이다. 뭐 하는 것이? To only drink water or wine at dinner. 물이나 와인을 저녁 식사 때 오직 먹는 것이 오직 물이 아요요 오직 이상하게 해석했다. 오직 물이나 와인을 저녁 식사 때 마시는 것이 관습적이라는 것을 빠르게 깨닫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저녁 때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주스 이런 거 마시고 있으면 안 된대. 예의가 없는 거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오직 뭐만 마셔라? 물이나 와인만 허용됐대요. 그러면은 애기들은 어떡하냐? 물밖에 못 마시네. 와인을 마실 순 없잖아. 술이니까. 니네는 이제 물밖에 못 마시는 거네. 자, 이탈리아 음료 예절. 저녁 식사 중에 물이나 와인 외에 다른 음료는 피해라. 자, 이해가죠? 여기 완전 중요 포인트. be used 동사 원형 슬래 be used ing 슬래는 은근슬쩍 또 to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 있고 다음 지문에서 틀린 문법을 모두 찾아서 고치세요. 이딴 소리 하고 있겠지. 여기 정리하세요. used 동사 원형 be used 동사 원형 be used ing 똑바로 외워놔. 헷갈리지 않도록. 자, used 동사 원형 무슨 뜻이야? 뭐뭐? 하곤 했다. 자, 그 다음에 be used 동사 원형부터 좀 헷갈리죠. 요거 수동태라 그랬고요. 요거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라 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자, 드디어 대망의 be used ing 오늘 나온 놈입니다. 자, 요놈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한번 생각해주세요. 이제 다 나왔잖아요. 자, 지금 말해주세요. 제가 원격으로 듣고 있겠습니다. 장준서 말 안했다. 알죠? 자, be used ing 이거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be accustomed to ing로 바꿀 수 있고요. 이때 to는요 전치사 to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동명사. I'm used to dancing because I'm a dancer. 나는 춤추는 게 익숙해. 난 댄서거든. 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틀리지 마세요. 여기 낚시 포인트. used 동사 원형 보면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 원형 어떻게 보라 그랬어? 수동태 플러스 부사적 용법 목적이라고 보라 했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그 다음에 be used ing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you might be used to drinking. 너는 you might be used to drinking 뭘로 바꿀 수 있어? you might be accustomed to drinking 바꿀 수 있다. 자, 여기다가 별표 전치사투입니다. 너는 마시는 거에 익숙할 수 있어. 있었어. 어느 타입의 음료라도 저녁과 함께. 자, 여기서 이제 문장 딱 점 찍어버리고 끊고 따로 however 쓴 다음에 문장 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삽입 포인트로 잘 보세요. 이탈리아에서는 아니다. 오케이. 자, 너는 빠르게 깨닫게 될 것이야. 대절을 대절 볼게요. 주어고요, 동사고요, 목적어죠. 자, 이 that 이름 뭐야? 명사절 접속사. 이만큼이 뭐야? 명사다. 명사니까 뭐가 됐어? 주목보 중에 목적어 됐죠. 자,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볼게요. 완전한 문장 나오려고 봤는데 어렵네. 가주어, 동사보어, 진주어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도 It is customary. Customary. 관습적이다. 평범하다. 뭐 usual로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도 서술형으로 한번 써보는 준비가 필요한 주요 문장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 음료 예절 알겠지? 자, 16번 볼게요. Don't cut your pasta. 아, 새로운 예절이다. 파스타 예절. 지금 이탈리아 예절이 첫 번째가 이제 음식 섞지 마. 음료 저녁 때 이것만 마셔. 자, 그 다음에 Don't cut your pasta. 파스타 자르지 마. 파스타 끊지 말래. So after spending any time at all in Italy, 그 이탈리아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낸 후에는 you'll quickly learn, 너는 빠르게 배우게 될 것이야. 대절에 대절 볼게.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pasta. 너무 많은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야. Different shapes, sizes, and flavors. 파스타가 shape, 형태도 다르고 뭐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다 다를 거래.
너네 파스타 면 중에 그냥 우리 평범하게 아는 요런 면 있는 것도 알 거고, 이렇게 납작한 면 있는 것도 알 거고, 그다음 막 요렇게 돼 있는 면 있는 것도 알게 될 거야. 그치? 좀만 더 읽어볼게요. If your pasta is long, 너의 파스타가 길다면 it is long for a reason. 그것은 긴 거야?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긴 거야. 그러니까 이유 없이 길진 않아. 긴 이유가 있다. So, 따라서 you definitely shouldn't cut it. 너는 그것을 자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냉면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쭉쭉 막 잘라 먹기도 하잖아. 절대 그러지 말라는 소리지. 오케이? 이해가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탈리아 가서 이렇게 파스타 이렇게 접시 위에 올려져 있는데 우리가 가위로 이렇게 뚝뚝 자르면 이제 사람들 와요. 이탈리아 사람들 와서 막 이렇게 막 리액션 합니다. 이유가 있겠지. 짧은 면 하고 싶었으면 요런 걸로 했겠지. 막 요런 내용이네요. 오빠 볼게요. 자, 접속사 플러스 분구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요 일단 보면은 봐봐. 주동 있으면 앞에 뭐 있어야 돼? 원래 접주동 있는데 접주동이 ing나 pp로 바뀌었네. 분사 구문이죠. 접속사를 삭제하지 않은 분사 구문이요. 주절 주어 꺼내올까요? 주절 주어 뭐야? 분사 구문의 주어는 주절 주어와 같다. 지겹다 정말. 자, 주절 주어 꺼내오자. 너죠. 너가 시간 보내는 거야? 시간 보내지 당하는 거야? 보내는 거죠? 그래서 ing. 그다음 애톨은 강조예요. 긍정문에서 쓰이면 조금이라도. 주어고요, 동사고요. 이 목적어 자리에 못 썼어. 명사절 접속사 됐었다.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There is, there are 문장은 일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 주어만 있으면 완전. 오케이. 워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여기 뭐 접주동? 쉼표 주동. 또 접. 주동. 어려운 거 없죠. 자,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기억해야 될 식사 예절. 그릇 따로따로 쓰기, 음식 섞이지 않도록. 음료 예절. 저녁에는 물이랑 와인만. 파스타 예절. 파스타 자르지 않기. 그래서 이탈리아 식사 예절이었고요. 나올 만한 거 내용 일치. 순서 삽입, 어법, 서술형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